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사의 대원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장영록입니다. 제가 어제 손가락을 뽑고 오한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김영준 의장이 집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대신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장, 방금 우리 대한의사 옆에 우리 김경태 강사님도 오셨지만, 경기도의사의 대원회라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정부가 있다면, 의회라는 게 있죠. 의회. 의회가 결국은 정부의 모든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대원회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저는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러 왔습니다. 예. 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원래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구 우파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봤는데 사실 요즘 조선일보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지만 일면에 전공이 사표내고 병을 뛰쳐나간 전공이 만 명이 돌아온 사람은 겨우 60명이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또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2,000명 중에 60명이 돌아간 겁니다. 0.5%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든 자기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면 결국은 못 이겨서 국민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게 있죠.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폭우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왜 사필 규정이라고 했냐면 그 기사 속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공의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 그분들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당신은 정식 의사입니다라고 입증하는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전문적인 의료를, 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수련한다는 의미에서 전공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은 사회인입니다. 가족도 있고요. 애기도 있고 부모도 있고 마누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억압하면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몇 달 동안 지금 이제 이달만 지나면 6개월 됩니다. 집에 돈 한 푼 못 가져가게 하고 다른 병원에 취직 못하게 하고 이게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 의대생 학부형들 많이 계시지만 그것 또한 후배들입니다. 앞으로 똑같이 그런 일 당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동안 우리가 옳은 것을 얘기하고 옳은 것을 울부짖으면서 각자 자기의 자유에 의해서 전부 다 참여하고 이 호구 속에서도 나와 계십니다. 자, 그 결과에 보면 2월 달에 전공의 진료 유지 업무 개시 명령, 수련 병원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이거 다 지금 하나하나 다 철회하고 있죠. 전공의 면허 정지 행정 처분 위에 4월에는 2000
5학년도 의대 정원분의 50%까지 감축 허용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무슨 의대 정원이 고무줄입니까?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게. 5월 20일 병가분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한 정원인의 이탈 기간 일부를 전혀 일체 인정 안 하다가 이제는 수련 기간을 인정하겠다. 6월 4일 진료 유지 업무 개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복귀 전공의 대상에서 행정 처분을 철회하겠다. 7월 8일 미복귀 전공의의 대상 행정 처분 철회 사직 후 9월 수련에 응시하면 가을철에 응시하면은 특례로 주기로 다시 말하면 받아주기로 한다. 자, 전공의 수련 동안 수련 기간 동안 일주일만 빠져도 기간을 인정 안 한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충해야만이 전문의 수료를 인정한다. 고 고집하던 이런 수련 교육부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입만 벗겨하면 마음대로 정해지는 세상에 정말 참 편리한 정부입니다. 네, 여러분, 학부형 여러분, 저도 학부형이었고요. 저도 지금은 끝났지만 학부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옳습니다. 옳은 일을 향해서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의료가 세계 제일 사망률 최저, 생존 가능 사망률 최저 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국은 전공의들이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선배로서 정말 부끄러운 게 제가 왜 저는 똑같은 수련을 하면서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말씀드리자면 35년 전 일입니다. 저는 35년 전에 전공 수련을 다 끝냈는데요. 얻어맞으면서 잠 못 자면서 이게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닙니다. 제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떳떳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이런 말 있죠.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까지 내놔란다고 끝까지 희생을 강요합니다. 정말 그거는 안 됩니다. 21세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수련했던 의사들이 어느 나라 가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대범 의사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영원합니다.